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쩌외나는 이 난간 구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큰형님 쩌구어펑과 한바탕 붙었었는데 결과는 이 쩌구어펑 측 놈들이 다들 쓰러졌었고 웬난 쪽 애들은 끝까지 버텨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한 차례 대난투가 끝나고 이 다들 병원으로 이송됐었는데 이놈들이 글쎄 같은 병원 안에 이송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왜 나는 피식 우는데 잘 됐군 그래. 어차피 놈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 돈도 바치고 사과도 해야겠는데 이 가까운 데 있는 게 더 좋지 뭐. 그렇게 두 달이 지나자 이 웬난 일당들은 다들 붕대를 풀고 또 힘이 팔떡팔떡 섰는데 하지만 아야? 그나저나 저 위층의 애들은 뭐 어쩌자는 거지? 이 돈도 안 가져오고 사과도 안 하고 아직 뭐 내키지 않는다 이건가? 올라가 보자. 웬나 일당 6명은 이 당장에서 우르르 올라가는데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니 어라? 이 쪼고펑은 일어나서 이 떡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놈이 뭔가 좀 이상해 보였다고 하는데 입을 하아고 벌리고는 넋이나가 있었고 이 입에서는 침까지 젤젤젤젤 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구야 야야 너네 대가리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되다니? 사실은 말입니다. 저번에 웬난이 칼에 맞은 거는 이 치명적인 곳을 찌르지 않아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네, 그 러빵스가 때린 망치질이 이 후유증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뒤부터 쪼구어펑은 가끔씩 이렇게 사람이 멍해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. 멍충이. 이 멍충이라는 말이 이놈한테서 전해진 게 아니야. 이게 뭐야 이게 맨날 멍해 있기만 하구만. 멍충이 맞네. 하지만 이때 갑자기 눈에 초점이 잡히며 이 웬난을 바라보던 쪼구어펑은 흡사 사신을 보기라도 한 듯이 이 온몸이 와들와들 떨거든 이 급기야는 이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그래도 이놈이 내는 알아보는구나. 그러면 되지 뭐. 어이 쪼사자 빨리 일어나 봐라. 이 쪼구어펑도 이 성씨가 쪼우가니까 쪼우사장이 맞는데 웬나는 그놈이 이불을 확 빼앗아 내면서 이 손에다는 군도를 척 빼드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? 쪼구어펑을 간호하던 그의 두 부하놈들이 이 나서는 거였었는데 이 두 놈은 사실 그날 싸움 현장에 없었던 놈들이었었으니 이 웬난 일당이 살벌함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여 야야 너네 누긴지는 모르겠고 이 우리 형님이 지금 몸이 불편하시다 그러니 돌아갔다가 다음에 다시 찾아와 라고 하는데 하차 그러자 로빵즈가 척 나섰는데 어이 아그들아 너희네 대가리가 왜 저렇게 멍충이가 됐는지 아니? 바로 여기에 맞아서 그렇게 된 거다. 어떻게 니들도 한 맛을 좀 보게? 로빵즈가 그 자신이 망치를 꽉 금어주면서 이 당장이라도 덮칠 듯 한데 이놈들이 바로 그날에 쳐들어왔다든 그제야 이 두 부하놈은 꼼짝달싹 못하는데 7명이 쳐들어와서 이 자신이 조직의 12명의 주먹들을 이 모두 다 쓸어눕혔다고 들은 바가 있었는데 바로 이놈들이었어. 이 곁에 이 다른 붕대를 싸매고 있는 자기 패거리들을 보자 이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두 명의 보디가드도 이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물러서는데 이 왜 나는 그 쪼구어펑이 침대 곁에 척 앉더니 이 놈이 테이블 위에 이 과일 바구니를 발견하는데 그러자 이 사과 하나를 빼들어서는 이 껍질을 뭘로 깎는지 아세요? 글쎄 그 자신이 갖고 다니던 이 수많은 사람들 배를 찔러대던 그 군도로 쓱쓱쓱 깎아주고 있는데 그러자 이 불쌍한 쪼구어펑은 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이 겁에 질려 하는데 이 웬나는 딱 세 글자만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. 어찌게 라고요. 그러자 이 쪼구어펑은 바짝 긴장을 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이제 뭘 어쩌게 더 있겠습니까?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한복합니다. 그러니 이제 제발 그만 살려주세요. 이만 위에는 이 내일 돈이 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기차역 또한 3일 이내로 싹 다 비워두겠습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? 아! 저 지금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. 쪼구어펑은 이 곳곳에 붕대를 싸맨 채로 온 힘을 다해 발떠러 일어나려 하는데 그러자 웬나는 그 쪼구어펑이 머리를 꽉 눌러서 다시 눕게 하는데 그리고는 그 깍다만 사과를 그놈이 입에다가 꽉 물게 하였다고 합니다. 쪼구어펑아
만약에 말이다 다시 한번 기차역 부근에서 으신거리다가 이 내 눈에 보이면 그땐 이렇게 되는 거다. 웬 나는 그 저우거성이 입에 물려있는 사과를 향해 이 군도를 콱 하고 내리찍는데 허이구야. 그러자 이 저우거성은 그만 찌리릭 하고 지려버렸다고 합니다. 됐다 가자. 이어 다들 성큼성큼 걸어나가는데 말입니다. 뭐라? 요 짱주인 이놈이 눈길이 또 요상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은 그 저우거성을 지키고 있던 두 명이 부하놈한테로 도끼를 휙휙 저으면서 흔들흔들 걸어가더니 한마디 툭 던지는데 어이 너희네 주머니 얼마나 있니? 다 내놔봐라. 예? 뭐라고요? 지금 이거는 삥을 뜯는 건가요? 이 두 건다놈은 어리둥절해 하는데 형님에 이거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? 우리도 이 다 똑같은 조폭 건달입니다. 아니 이 소문이 어디 퍼지기라도 하게 되면은 이 우리 무슨 낯짝으로 돌아다닙니까? 이 두 놈은 너무나도 억울해하는 거였었는데 됐고 좋게 좋게 내놓을래? 아니면 이 한 도끼를 해놔서 저기 너희 두목 곁에 같이 눕혀줄까? 짱쥐는 그 놈들 앞에서 이 도끼를 휙휙 날리면서 겁을 주는 거였었는데 아니 이거 너무하네. 이거 나도 조폭인데 이 가오가 있지. 근영님 좀 어떻게 해봐요 좀. 이 두 놈은 너무나도 억이 막혀서 그 저우거성한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지만 야 들여라 이놈들아 어서 빨리 들이지 않고 뭐하니? 야, 내 지금 지른 거 못 봤니? 라고 그냥 치를 떠는 거였었는데 이 짱주인이 친히 그놈들 호주머니를 털었는데 에게게 겨우 3위엔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에라이 깡패란 놈들이 가오도 없이 어? 3위엔이 뭐야 3위엔이? 너희들 뭐 거지야? 짱쥐는 이 놈들 대가리를 한 번씩 툭툭 밀치고는 그 3위엔까지 호주머니에 넣고는 또 흔들흔들 거리면서 다른 데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고요? 당연히 이 병실에 누워있는 다른 부하놈들한테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삥을 뜯었다고 합니다. 네, 이 진짜로 가오가 없는 놈은 바로 짱쥐인데 사실 저우에 나는 이 몇 번이고 이 짱쥐를 보고 좀 팔리지 않냐고 이 제발 삥을 뜯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놈은 듣지를 않는데 이놈들이 이미 굴었는데 삥을 안 뜯으면 그건 낭비지 하면서 흥얼흥얼 거렸다고 합니다. 이렇게 저우에 나는 난강구역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이 흑사회 조폭두목 저우워펑을 제대로 밟아놨었으며 이 그를 딛고서 제대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그 이름은 이 난강구역이 매개 골목골목들에마다 쫙 다 퍼졌으며 크고 작은 흑사회 조직들이 다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여 저우에 나는 이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흑사회 바닥에 이 정식으로 들어갔었고 이제 이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이어 바로 이튿날 저우거펑은 웬난한테 2만 위엔을 배상해 주었고 또한 이 기차역 아지트까지 내주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우거펑은 아예 이 강호에서 은퇴를 해버렸다고 합니다. 그 시절이 강호 바닥은 그런 건데 진짜 이 머리를 맞아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 바닥을 곱게 곱게 떠나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합니다. 이어 1990년 7월 저우에난 일당은 이 정식으로 기차역 나와바리를 얻게 되었으며 역시 라오빵즈가 관리를 책임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2개월 뒤인 1990년 9월 그들은 요 두 달간 이 수입을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. 네, 그러자 그 수입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? 글쎄 이 총 수입이 70만 위엔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 도둑질한 놈들한테 줘야 될 부분을 이 다 빼고 남은 순수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 두 달 만에 70만 위엔이라뇨. 웬난을 비롯해 짱주인 이 등 촌놈들은 다들 입이 하마만해지는데 웬난이 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솜털 공장에서 일을 했더라면 아마 이 두 달에 이 월급을 총 100위엔밖에 못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. 웬난은 그 70만 위엔을 딱 6인분으로 이 동등하게 나눠서 척척 건네주는데 그러자 짱주인 류수왕 이들도 놀랐을 텐데 이 제일 놀란 건 다름 아닌 라오빵즈였다고 합니다. 형님 왜 이러십니까? 아니 이게 다 제 겁니까? 이놈은 이제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을 놀아봐도 언제 동등분해란 걸 구경이나 했었겠습니까? 다들 대가리가 다 가지고 이 자기네들한테는 쥐꼬리만큼 건네주면서 또 생색을 또 겁나게 냈겠는데 그래 라오빵즈야 너도 우리 형제가 아니니 정소외 여후동享 여난동당이라고 우리 형제들은 이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함께 싸우는 거다. 그리고 너가 애들을 관리하느라 고생이 제일 많겠는데
괜찮다. 여기 장준, 왕후고, 林汉强, 刘双, 그리고 나. 그 누구든지 시킬 일이 있으면 이 아무 일이나 다 시켜도 된다. 그러다 로방즈는 이 눈물까지 글썽해놨다고 하는데, 형님, 저 이제 그 기차역이 넘버2로서 이 활약을 해도 그냥 한 달에 천 위에만 받아도 이 감지덕지 했었습니다. 하지만 형님이 이 저 같은 놈을 진짜 형제로 받아두고 이렇게 인정까지 해주니 저 딱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 로방즈의 목숨은 형님 겁니다요. 보셨나요? 이점이 왜서 이 웬나 일당 6명이 있어 그 놈들 12명을 이 쓸어눕히게 되는 원인인데, 이 돈을 똑같이 나눠주는데 이게 내 조직이지 누구 조직입니까?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은 이 다들 자신이 일이라고 목숨을 내걸고 싸우기 때문인데, 그렇게 돈을 막 쓸어 담자 이 웬나는 기차역 부근이 큰 모텔을 하나를 사들였다고 합니다. 전에 그 원래 기차역 아지트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습니까? 또한 거의 철거 직전이 더러운 건물이었었으니 요번에 새로운 나와바리로 바꾼 거였다는데,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부친인 쪼개파한테 이 10만 위에는 확 미쳤다고 합니다. 아버지, 이 아들놈이 이제 돈을 좀 법니다. 저번에 저희 일 때문에 쓴 돈이 있죠? 이걸 받으세요. 사실 저번에 웬난이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쪼디엔파가 올리먹이고 내리먹이고 하면서 몇만 위엔을 썼다는데, 이게 다 얼마나니게? 아들아, 너 설마 이 은행을 터는 데 성공했니? 그러다 웬난은 피식 웃는데, 은행은 무슨, 저 건달이지 날강도가 아닙니다. 요즘 기차역을 접수했는데 야, 수입이 짭짤합니다. 그러니 이걸 먼저 넣어두세요. 그러자 내 아들이 했다. 어? 잘했다, 잘했어. 이제 내 아들 때문에 에? 이 에비맨즈까지 서겠다. 야, 보셨나요? 이 보통 부모 였었으면 말림만도 하겠는데 쪼댄파는 역시 남다른데, 이제 호주머니가 두둥해지자 이 웬나 일당은 맨날 그 기차역 부근에 이 술집들이 퍼져 있었으면 맨날 술이나 처마셔야 됐다고 합니다. 이놈들은 직접 도둑질을 할 필요도 없었고 이 혹시라도 분쟁이 생겨야 이놈들이 할 일이 있는 거고 이 다른 시간에는 맨날 노는 일밖에 없겠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, 그냥 다 같이 노는 건데 그 대우는 이 전에와는 완전히 다른데, 그 기차역 부근에는 이 엄청 큰 술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. 웬난 일당들은 전에 떠와의 구역이 문화궁에 있었을 때부터 이곳에 맨날 찾아와서 술을 마셨다는데, 이 그때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쳐다도 안 보던 게 이제는 180도로 달라졌다고 하는데, 이 얼굴도 모르는 놈들이 맥주 몇 병씩 안고서 이 찾아오면서 굽신굽신 하는 거였었는데, 저 혹시 이 쪼웬난 난 그 아니십니까? 저 형님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분은 혹시 짱주인 주인거입니까? 아이고, 이 영광입니다. 영광이에요. 어떻게 저 술 한 잔만 따라 올려도 될까요? 그러다 웬난이 이 그덕그덕이자 이놈들은 뒤통수 쓱쓱 긁으면서 이 두 손으로 술을 따라 올리고는 한 잔 건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이제 그 얼굴도 안 비추던 그 술집의 사장이란 놈이 이 헐레벌떡 달려 나오는 거였었는데, 아이고, 오셨습니까 형님들. 참으로 이 영광입니다. 오늘 이 술상뿐만 아니라 이 이후부터 언제든지 놀러 오시게 되면은 이 앞으로 형님들 테이블을 이 무조건 무료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웬남과 짱주인 등등은 이 다들 서로들 바라보면서 피식 웃는데, 야, 이거 이름은 날리니까 좋긴 좋네 하고요. 저기요 형님들, 이 아우 이름이 뚱샤오리라고 부릅니다. 이 큰 술집의 사장은 나이가 40을 넘었는데도 그 웬난 일당이 이제 25살밖에 안 되는데 형님이라고 하는 거였었는데, 형님들 요즘 이 구역에 이 형님들 이름이 그냥 쫙 날렸습니다. 그래서 말인데 이 기차역 도둑놈들도 좋지만 이 구역에서 이 보호비를 따로 받아도 짭짤할 겁니다. 이곳 난강 구역에서 이 제일 부쩍부쩍하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바로 이곳 기차역 부근이 아니겠습니까? 응? 그러다 짱주인이 무릎을 탁 치는데, 그래 맞다야,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짱준 이놈은 이 삥이나 듣고 그러한 제재부리한 사소한 생각만 할 줄 알았지 언제 이러한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? 이어 동샤오리가 이 술잔을 들면서 한마디 하는데, 형님, 제일 먼저 우리 이 가게 뒤를 봐주십시오. 혹시라도 누가 소란을 피우게 되면은 이 형님들이 이름을 쓸 수 있게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말입니다, 저 1년에 이 보호비로 5만 위엔을 따로 드리겠습니다. 5만 위엔?
그 시대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었는데 그건 둘째치고 이놈이 자각적으로 이 두 손에 받쳐 올린다고? 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? 이로부터 우리는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위험했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러다 장준이 제대로 신나 하는데 하하하 자, 괜찮네 괜찮아 너 이름이 뭐랬더라? 동샤오리라고 알았다 너의 술집은 이제부터 우리가 특별하게 봐준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 찾아와 어? 그렇게 또 기분 좋게 공짜 술을 마시고 이 5만 위엔이 현금까지 더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놈들이 기분은 아주 둥둥 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좋은 일이란 이 하나에 이어서 또 하나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다음날부터 기차역 주변의 영업 가게들은 이 자각적으로 보호비를 가져다가 그 외난한테 받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범죄도시처럼 이 칼을 차고 가서 이 겁을 주고 빼앗아온 게 아니고요. 그렇게 그 시대에는 이 보호비라는 개념이 이 사람들 두뇌에 확실하게 박힌 시대였다고 합니다.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경찰에 신고하는 건 수치로 느꼈었으며 이 흑사회 건다들을 불러다 이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멘트가 제대로 섰다고 하는데 흡사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다른 친구가 괴롭히게 되면 선생한테 이르면 이 일도 해결 안 되고 또 그냥 다들 찐따로 보잖아요? 네 그거랑 이 똑같은 경우인데 도둑놈들이 벌어다 준 수입에 또 뜻밖의 주변 상가들이 보호비까지 그냥 이놈들은 돈이 그냥 콸콸 넘쳐 흐르는데 그러면 이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나쁜 일도 따라오는 게 바로 인생인데 그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들한테 또 어떠한 고난이 닥치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 또 再见